얘기 여쭤보고 싶은데 그때 예전에 네. 홍예은 씨 만나기 전에 소개팅을 100번 정도 했다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네, 그 진짜. 100번 정도 하셨어요? 네, 한 너무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야, 영화네. 근데 어떻게 홍예은 씨로 결정이 딱 나게 됐는지 결정적인. 혹시 그 취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100번을 하고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100번을 하면. 아니, 원래 저한테 얘기하듯이 하세요, 소연언니. 근데 솔직히 네. 와이프 직업군을 전 처음 만나봤어요. 네.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하단 말이에요. 디자이너 인지라. 근데 와이프랑 같이 있으면 그거를 되게 유하게 만들어주는 때가 있어요. 편안하게. 네. 그걸 이제 승화하는 거죠. 네. 아, 그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까지 예민해질 필요는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와이프랑 있으면 재밌어요. 사실 굉장히 즐거워요. 즐거운 게 뭐 최고죠. 그럼요. 근데 이제 최고지. 웃질 않으시네요. 즐겁다고 하는데 표정은 어두워. 착잡해요. 네. 근데 옆에서 보니까 근데 좋아도 하시면서 뭔가 결의도 느껴지네. 네, 맞아요. 네. 아니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라는 네네. 굉장히 결의에 찬 네. 암시 약간. 아, 네. 아니 그러면 그렇게 귀여운 홍현희 씨한테 애칭 혹시 만들어 주셨는지 이제 와이프가 됐으니까 예전에 쓰던 애칭 그대로 써요? 아니요, 그냥 자기라고 불러요. 그냥 자기예요, 자기. 아, 왜 그러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없는 거 만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홍현희 씨. 솔직히 해보세요. 예. 뚱뚱이라고 불러요. 에? 뚱뚱이. 아이고, 우리 뚱뚱이. 예. 아, 홍현희 씨는 어떤 애칭을? 저는 그냥 광대라고 뭐, 불러요. 광대. 네. 광대가 워낙 되게 두드러지셔가지고 얼큰이라도. 네. 아, 좀 애정어리게 한번 불러주세요. 신랑 부르듯이. 야. 진짜요. 아, 왜 쑥스러우네요. 아니, 진짜예요. 야가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가장 좀 친근하고 친구면서 내 편 같으면서도 또 야의 애정이 예. 있어 저는. 예, 그래서 서로 야야 많이 거리는데 뭐, 야야, 불편하셨다면 너, 죄송합니다. 예, 예. 저희 표현이니까. 근데 아직 부럽진 않으신가 봐요. 저는 언니가 이렇게 보고. 오늘 좀 괜찮으시네요. 네. 근데 재밌게. 저는 벌써 지금 이제 노래 나가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네. 네. 그래서 이런 말씀 많이 들어요. 양미라 씨도 저희한테 네. 사실 요즘 프로그램에 너무 달달하고 너무 콩냥콩냥이 많은데 저희는 지극히 현실이라서 네. 현실 부부. 이런 것 또한 애정 표현일 수 있잖아요. 그럼요. 저희한테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참 좋다. 약간. 아니 그러면 결혼하면 서로 닮는다고 하잖아요. 네? 서로 닮는다고 하잖아요. 결혼하면. 근데 이런 부분은 안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어요? 뭐 성격이나 아 이거는 서로 뭐 요거는 취향. 안 닮고 예 그대로 가면 거를. 좋겠다. 근데 외모가 많이 닮아져가지고 예? 얼굴이 네, 전혀. 표정하는 거 이런 게 많이 닮아졌어. 아, 잘해. 어. 제이슨 씨 얼굴 좀 보고 얘기하세요, 홍현희 씨. 왜 앞에 보고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좀 봐주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거 안 닮았으면 하는 거라. 어. 아니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너무 잘 맞는 게 맞아가지고 예. 뭐 밤에 야식 먹는 거라든지 뭐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다 맞으니까. 예. 아, 저는 결혼 진짜 강추예요. 너무 재밌어요. 강추. 네. 상혁 씨한테 결혼 강추. 네. 왜냐면 진짜 친구가 우리 친구랑 헤어질 때 너무 싫잖아요. 예. 집에 가기 싫어 그러는데 그 친구가 계속 밥도 먹고 나랑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있어주니까 너무 행복한 심지어 또 이게 거지. 남편이니까 네. 그런 친구가 또 의지할 땐 의지하고 상혁 씨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결혼을 강추한다. 해라 강추한다. 상혁 씨 같은 경우에도 빨리 이제 결혼을 해야 우리 예. 좀 안정화 속에서 좀 더 요즘 사실 그렇게 재밌진 않은 것 같아요 상혁 씨 자체가. 무슨 말씀이에요? 약간 좀 같이 해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좀 안정 안정화되면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안정화해야죠. 아,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노래 들어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노래 들어요? 뭐 질문이 많이 진짜. 안 오나요? 아쉽다고. 네.